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영 A 속공 블록킹 커버가 됩니다. 유광우 오픈 레오 뚫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자칫하면 흐름을 내줄 뻔한 상황의 삼성화재였거든요. 아, 지금 신현철 감독이 작전 타임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많은 수가 나오고 있다. 그렇군요. 권준영 오픈 전광인입니다. 공격 종합 1위의 전광인 16대 16 동점입니다. 실제 오늘 좋은 시합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로 유광우 속공 훑어 맞았고 살려냅니다. 아, 잘 올라갔어요. 백어택 이번에 다시 한번 전광인 네. 블록아웃 됐습니다. 그렇죠. 잘 올라간 공을 욕심을 내지 않고 살짝 건드려 준 것이 글쎄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네요. 전광인 아, 강한 서브 길었고요. 레오 직선 들어옵니다. 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유광우 백어택 레오 블록아웃 됐습니다. 자 오늘은 권준영 퀵 오픈 처리하는 전광일입니다. 전광일 선수 착지할 때 불안해요. 예. 김유한 선수나 문성민 선수들이 또 상체가 좋지 않습니까? 예. 레오의 오픈 아, 네, 잡아냈고 살아있습니다. 다음 플레이가 없습니다. 네. 23대 22. 자, 중요할 때마다 나오는 이런 범실. 네. 한국전력 발목을 잡는 겁니다. 오재성 선수는 주리츠 선수 쪽으로 공이 갔기 때문에 예. 주리츠 선수가 2단 토스를 뭐 정광희 선수한테 해줄 줄 알았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권준영 속공을 넣습니다. 어택 커버 길었고요. 네트 커버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킬. 아, 그게 또 해필이면 예. 레오 선수한테 넘어가네요. 뭐 레오에게 있어서는 정말 쉬운 사냥감이었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왜 떡이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예. 상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다시 한번 백어택 직선입니다. 주리츠 맞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아,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1세트의 마무리는 굉장히 싱거웠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한국전력에서 이제 범실로 세트를 내준 격이 된 겁니다.